다음, computation with more than one operation. 하나 이상의 computation 계산입니다. 그래. One operation, operation이 하나 이상인 그런 computation 계산을 보죠. When a numerical expression involves two or more different operations, 어떤 numerical 한 expression, 수학식이죠, 그죠? 수학적 식이 둘 혹은 이상의 서로 다른 operation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죠? We need to agree o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performed.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계산되어지는 순서에 관해서 오는 관해서 이런 말이 되죠. 이때 동사구는 보니까 need가 있고 다음에 종속절이 있네요. 그죠? 종속절 속에 to 형태의 동사가 있고 그리고 이 종속절 속에 또 다른 종속절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속절이 지금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는 we가 되고 need가 이제 동사가 되고 이 주절의 동사는 need입니다. 주절의 주어는 we고 종속절의 요만큼이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need의 보충어 역할하니까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사절의 동사구가 바로 to agree가 되는 거죠. 그죠? to agree가 동사가 되고 다음에 on the other 이하는 전치사구로서 agree 동사 agree의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 전치사구 속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명사구가 있죠. 이 명사구의 2번 요소는 the 그리고 명사는 order 4번 요소 5번 요소로서 절이 하나 와 있죠. 이 절이 명사 order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잖아요. in which they are performed 그것들이 어떤 수행되는 순서 그렇죠? they are performed in the order 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이걸 이제 관계절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옮기면서 볼까요? 네, 보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아시겠죠?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 그리고 이것 전체가 종속절이고 종속절의 동사는 이거고 종속절의 보충어는 이거고 전치사구 이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이고 명사구 내에서 2번 요소, 4번 요소, 5번 요소 5번 요소로 절이 와 있는 거 그 절 속에 절이 있고 그 속에 또 절이 있는 삼청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종속절인데 형용사절의 모양을 좀 보자는 거죠. 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 명사구만 다시 떼서 이 절의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 the ord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the order이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있고 다음에 they are performed in the orde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the order 앞에 뭐가 있죠? agree on the order. 그러니까 we agree on the order.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서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수행됩니다. 계산됩니다. 이 the order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합쳐보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order를 이것을 대명사 which로 바꿔보는 거죠. 바꿔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지점 앞으로 딱 당겨놓는 겁니다. 당겨놓아서 이것을 뒤에다가 다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형용사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 이제 나중에 동사 앞에다 그냥 to를 붙일 수가 있죠. to, be, to 다음에는 아가 to be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속사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We agree on the other to be performed. 이렇게 해도 말이 되더라 말이죠. 이것도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한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to가 동사 뒤에 붙어서 하나의 종속절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형용사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이걸 여러분 한 10번을 반복해서 돌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는가? 1. 어떻게 두 개의 절이 합쳐져서 그렇지. 하나의 절이 다른 절의 종속절이 되는가? 특히 접속사를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접속사가 사라지고 동사구가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는가? 또 전환되는가? 요 과정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to나 ving 자체가 통째로 생략되는 어떻게 언제 이런 것이 통째로 생략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자, consider this example. 아래 예를 봅시다. Suppose that one person multiplied first. 한 사람은 곱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 해서 값이 나오고 난 다음에 5를 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Suppose another person subtracted first. 다른 사람은 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11에서 3을 먼저 빼고 그런 다음에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달라졌어요. Who is correct? 누가 맞죠? 그렇죠.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죠. In order that there will be one and only one correct answer to problems like this. 이러한 문제에 하나의, 꼭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Mathematicians have agreed to follow this order of operation. 수학자들은 아래의 오퍼레이션 순서를 따를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in order that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종속절인데, 종속절입니다. 자, in order 있고 뒤에 종속절이라는 걸 접속사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there 있고 will be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will은 미래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to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in order that 이하가 in order to be one and only one correct answer to problem like this 이렇게 적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o라고 하는 이런 동사 형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이죠? 그죠? 접속사로 사용되는 절이 접속사라지고 동사구가 to나 이렇게 전환되는 거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까치가 날아왔네요. 밖에서 까치까치하고 오고 있습니다. 자, 1번. Simplify powers. Terms with exponents. 2번. Multiply and divide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곱하거나 나누기 하라는 거죠. 다음에 3번. Add and subtract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란 말입니다. Therefore, we multiply before we subtract. 우리는 빼기 전에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And 이것이 정답이란 말, 맞는 말이 correct, 올바릅니다. A different problem involving powers is solved in this way. 파워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문장을 보죠. 이 명사구에 보니까 이 동사, 주절의 동사는 is involved.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시제, 수동, 조동사, 동사, solve 세 개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근데 종속절이 하나 있습니다. ing가 있나? 이게 종속절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속절인가요? 앞에 있는 problem을 수식해주는 종속절이죠. 그렇죠? 이것을 원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구성을 보면
이제 총 위에 올려놓기 올려서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도 글자 깨지네.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게 2번 요소 명사고 3번, 4번, 5번 요소, 5번 요소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절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이 절만 딱 떼서 보면은 뭐예요? Which involves power. Which involves power라고 하는 것을 ing를 붙여가지고 involving powers가 된 거죠. 연속이 연속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죠. 이번에 ing를 붙여서 정수를 바꿔줬죠. 그럼 언제 to를 붙이고 언제 ing를 붙이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 돼요. 계속 보다 보면 아하 이럴 때 ing가 되고 이럴 때 to를 붙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일단 ing를 붙여서 된 것의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Simplify powers. 먼저 power를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2의 3성을 simplify 하면 어떻게 되나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simplify pow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Multiply divide. Add and subtract 되는 거죠. 다음 expressions with grouping symbols. Grouping symbol과 symbol이 있는 expression. In mathematics, 수학에서 parentheses, 이걸 parentheses라고 합니다. Act as grouping symbol. Grouping symbol로 역할합니다. 이번에 동사에 뭐 ing가 붙어 있네요. 그죠? 왜 이게 ing가 붙어 있을까요? 그죠?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룹핑 심벌.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원래 이것이 나 등장한 것은 심벌 which groups numbers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symbols grouping numbers. 그런데 numbers란 말 없더라도 뭐 가로로 묶는다 그러면은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말 한마디라도 적게 하자. 이게 언어의 거의 가장 본질적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바뀐 거죠. 요 녀석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보이시죠? 이게 선생님은 지금 당장 이렇게 뭐 한 1, 2분만 사이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만 사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과정이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진화가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고문서, 셰익스피어의 영어, 뭐 그전에 뭐 다른 사람이 그 이전 사람들이 썼던 옛날의 문서들을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바뀌어 왔구나 수백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익잼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먼저 얼굴 갖다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7을 4와 6의 곱에다가 더해라 라는 의미일 거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6과 7의 합에다가 4를 곱해라 이 말이에요. 곱하기 하라는 말은 이렇게 뭐뭐 by 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라는 말은 add 뭐 to 되는 거죠. 그래서 add a to b, multiply a by b 그죠? 동사와 전치사에서로 쌍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When simplifying any numerical expressions, always perform the operations within parentheses first. 어떤 numerical expression을 간단하게 할 때는 항상 parentheses가 있는 것 안에 있는 operation을 먼저 진행하세요. 이런 말이죠.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이 문장을 볼까요?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접속사도 있고 동사도 ing가 있네요. 그죠? 요거는 영부분만 떼서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When we simplify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쭉 뭐라고 얘기하는데 we라는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ing를 쓰는 거죠. 그럼 종속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when도 없어도 되겠네. 그럼 없애버리면은 그냥 심플리파잉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when은 날려버리고 그냥 심플리파잉 any만 한다 하더라도 문장은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접속사를 써주면은 좀 더 사람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이. 자, beside parentheses 외에도 other symbols are used to indicate grouping. 그룹핑을 표현된 가리키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심볼들도 이용됩니다. 요거 절이란 거지 알겠죠? 그죠? such as bracket. bracket이 같은 것이 이용될 수가 있어요. the expression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표현과 have the same meaning 같은 의미입니다. 2 is multiplied by the sum of 5 and 9. 자, 2는 5와 9의 합계에 의해서 곱해집니다. 곱할 때는 by가 나온다고 했었죠? 위에서 above or fraction line also act as a symbol of grouping. by나 fraction line도 마찬가지 그룹핑의 심볼로 사용됩니다. telling us to perform the operations in the numerator and or denominator first. 무슨 말이냐니까 numerator는 분자를 말합니다. denominator는 분모를 말하죠. 분자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먼저 처리하거나 혹은 분모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분자 분모로 간에서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0-8 돼 있으면 먼저 20-8을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3과 10이 최소 공배수 해서 4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약분 나누기 해서 그죠? 마찬가지 3 더하기 1분의 6은 3분의 6을 하고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밑에 3 더하기 1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바 밑에 이걸 짝대기를 바라 그래요. 혹은 fraction line이라고 합니다. 이 fraction line 역시도 가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이번에 telling us to perform the operation in the numerator 있는데 동사에 ing가 붙었으니까 종속절. 그죠? 또 동사에 to가 붙었으니까 종속절.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종속절의 주절은 이것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속절의 주절은 이게 되는 거죠. acts, of acts가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절 속에 또 다른 종속절이 있는 겁니다. telling us라고 하는 이하로 쭉 이어지는 것이 종속절이고 이 종속절 내에 포함된 다른 종속절이 요 to perform 이하의 종속절이 되는 거죠. 이번엔 ing가 앞에 붙어 있고 뒤에는 to가 붙어 있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게 종속절이란 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의미를 한국어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어떤 때 ing가 쓰이고 어떤 때 to가 쓰이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바 또는 fraction line 역시도 그룹핑의 심벌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전체는 나머지는 이제 부사절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절이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없더라도 요 앞에 있는 문장만으로도 완전한 문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telling us 우리에게 to 이하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to 이하가 뭐예요? 그러니까 numerator나 denominator에 있는 operation들을 먼저 진행하라고 얘기해주면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telling us가 to 이하의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는 일단 주절이 있고 주절 내부에 종속절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주절이 있고 주절 내부에 종속절이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절이 종속절을 포함한다. 그죠? 그럼 종속절도 또 다른 종속절을 포함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또 다른 종속절, 이걸 B라고 할게요. 이 종속절은 이건 A라고 하겠습니다. 종속절을 이것도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또 다른 종속절 B 입장에서 주절은 뭐냐? 이거예요. 이 종속절 A 입장에서 주절은 이 주절이 되는 거죠.
ABC 하는 것보다 여기 낫겠네. 이게 A고 요게 B고 요게 B 요게 C. C 종속절 C의 주절은 종속절 B가 되고 종속절 B의 주절은 종속절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속절 B의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뭐 모르죠. 뭐가 주어가 될지. 근데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됐다. B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그러면 그 주어는 주절 A의 주어와 같단 말입니다. 그럼 종속절 C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것도 역시 모르죠. 뭐든 좋겠죠. 그런데 또 다른 종속절 C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그러면은 그 생략된 주어는 어디의 주어란 말인가요? 이 종속절 B의 주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속절 B의 주어가 표현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이 종속절 C의 생략된 주어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절 A의 주어가 종속절 C의 주어이기도 하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자학교 계산기를 이용하는 건데 계산기는 별도의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cedure, 순서 해서 to simplify a numerical expression, 어떤 numerical expression을 simplify, 간단하게 할 때 하는 것은 할 때 follow the correct order of the operation, operation의 정확한 순서를 따르십시오.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없이 그냥 동사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사 이전은 뭐죠? 종속절 to가 붙었으니까 그죠? 이것은 굳이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원래는 when we simplif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when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뭐 일반인이니까 없어도 되겠고 같고 그래서 그냥 to를 붙여서 이렇게 to simplify가 된 겁니다. 종속자,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동사구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종속절 B나 종속절 C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절 A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주절의 동사구는 반드시 1, 2, 3, 4, 5번 동사구의 구성요소 우리 봤었죠? 이런 요소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종속절의 경우, 종속절 B나 종속절 C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맞아 볼까요? 가로 내에 있는 numerical expression을 simplify 해야 하거나 또는 어떤 그룹핑 심볼 내에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맨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으로서 딱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 그리고 이번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종속절이구나. 이것은 부사절입니다. 종속절. ing가 붙어있는 종속절 부사절. simplify any powers. power들 있는 simplify. 2의 3승은 8로 바꿔줘라 이 말입니다. do all multiplications and divisions in order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진행을 해라 이 말이 됩니다. 그죠? 이제 절의 구성 요소를 봐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